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모든 병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치료할 정도로 다양한 활용 범위를 보이는 오이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이풀은 잎을 뜯어서 향을 맡아보면 오이 냄새가 난다 하여 어원이 생기게 되었고, 간혹 사람에 따라서는 수박이나 참외향도 조금 난다고 합니다. 향기를 오랫동안 맡고 있으면 머리가 투명하니 맑아지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식품영양학 보고에 따르면 오이보다도 미네랄 함량이 10배나 더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며, 산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도 17% 정도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일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C도 풍부하며, 플라보노이드와 탄닌, 아스코르브산, 퀴논 등의 인체에 매우 이로운 성분들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약명은 즈유 또는 즈유초라고도 부르며, 야산에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양지 및 방근을에 자생해 있습니다. 성미는 약간 차면서 무독한 편으로 작용 부위는 폐와 간, 심경, 대장 및 경락에 들어가서 인체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을 통제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상 및 논문 실험, 처방 방법 등의 실험 보고 내용만 200여 건이 보고가 될 정도로 다양한 약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내상과 외상 모든 병에 고루 적용되어 과장이 아닌 만병통 취급 효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이풀 뿌리인 즈유는 한약재로 널리 이용해 왔으며, 위장장애와 배탈, 설사, 식중독, 고열 증상을 잘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피를 멈추게 하는 지혈작용이 우수해서 여성들의 월경과다와 생리불순, 대변출혈, 자궁출혈 및 치질, 코피 등을 먹게 해줍니다. 또한 목구멍에 찬 가래를 잘 배출해주고, 급성편도선염과 만성기관지염 및 폐기능이 현저히 감소가 됐을 때 치료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임상실험에서는 결핵성 농양 4명과 만성골수염 환자 2명을 치료해서 모두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피부병과 화상치료에 적용해서 높은 치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상에는 오이풀 뿌리와 금은화, 환경피나무 대황을 같은 양으로 가루를 내서 풀처럼 개어 화상이나 피부염증에 바르면 치료효과가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양리작용에는 자궁흥분작용과 심장수축 증가, 혈압강화작용, 혈관수축작용, 소염작용, 피부상처 및 유압촉진작용, 지향작용, 항알러지작용 등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항종양작용으로 간암세포에 대해 뛰어난 억제효과가 있었고, 백혈병세포 L1210의 생장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비명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와 당뇨병성 신증 신장 손상을 보호작용, 항주름살 및 항노화 작용 등의 많은 실험 내용이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오이풀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좋은 화학 반응이 있었으며, 특히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 현저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남대학교 약학실험에서 당뇨를 유도한 힌지에게 즈유 추출물을 투여했을 경우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대조군보다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즈유 추출물은 혈중지질 양상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소계를 유도함으로써 당뇨 환자의 산화 스트레스를 약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전대학교에서는 인슐린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서 베타세포 인슐린 함량과 발현을 감소시키고 림프구에 대한 면역력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 인슐린 메커니즘을 시사할 수 있어 당뇨 치료에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당뇨병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식물 자원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당뇨병과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이 치료가 된 사례가 있었고, 항암치료에 적용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당뇨에는 말린 즈유 2, 30g을 물에 넣고 대추 한 줌 정도를 넣은 다음 1시간 정도 달여서 1일 3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추가 약재로는 연삼, 황기, 송담, 화살나무, 찔레뿌리 등을 적절하게 배합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오이풀 추출물로 항암 활성을 실험한 결과에서는 높은 항균 활성과 항산화 작용이 있었고, 특히 담관암 세포주에 대해서 항암 효과가 있음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담관암은 담낭선암종과 담낭암이라고도 하는데, 담낭의 생기는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로서 담관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암을 뜻합니다. 즈유 추출물은 담도암 조직으로부터 얻은 두 종의 담관암 세포에서 즈유를 처리한 모든 세포의 농도와 의존적 세포 자멸사를 증가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즈유는 담관암 치료에 매우 유익하다는 내용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으니, 담관암 환자들은 오이풀 뿌리를 건조시켜 다려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실험 내용에는 항궤양효과 위염, 위안수증 대장염, 십이지장궤양 등의 각종 염증성 질환과 위장질환의 효능이 있음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상실험에서 환자들에게 근만성 대장염과 설사 배탈 등의 뿌리를 달여 마시게 했더니 즉시 효과가 있었고 항균작용도 있어 정리균과 대장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오이풀은 봄철 싹이 트기 전부터 가을에 포기가 시든 후에 채취를 하시면 되고 뿌리 및 전초를 포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뿌리는 수염 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햇볕에 잘 말린 후에 달여서 먹기 좋게 잘게 썰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 정도를 40분에서 1시간 정도 달여서 1일 2, 3회씩 식전에 복용하시면 되고 속이 쓰리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차로 마실 경우에는 잎과 줄기를 채취해 그늘에서 잘 말린 다음에 2, 3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달여 차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이풀은 생지 실험을 통해 매일 지우 추출물 20ml를 10일간 복용시켜도 뚜렷한 중독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사람과 체력 및 기력이 없는 분은 체질상 잘 안 맞을 수 있으니 과다 복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서에는 임신 중에 설사가 심하거나 기운이 허약한 사람의 자궁 출혈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